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시의 배걸음을 다 센서 수준입니다. 2022년 6월 23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점령 당국은 6월 23일에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가 여권을 나누어주며 시민권을 주려고 하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러시아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에게 여권을 나누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편승 효과에 기대어 점령 지역의 주민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얻게끔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군은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고메일 지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점입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서 북서쪽 약 20km 정도 지점에 있는 돌리나와 보그로디친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240 고속도로를 계속 공격해 슬로반스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BC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병력 손실이 많아 바그너 그룹에 의지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S-300 대공미사일을 세베로도네츠크로 옮기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인근의 주요 도시인 졸로테와 히르스키가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를 장악하기 위해 인근 마을인 노보토시프스케로 1개 대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시찬스크에서의 작전을 지연하기 위해 T-130이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에 따라 병참선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이어나갔고 6월 23일 는 일부 마을을 함락시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T-130이 고속도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공격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르히 하이다이 루간스크 주지사는 T-130이 고속도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러시아군이 지속적으로 병참선을 압박해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남부전선에서 병력과 장비를 재정비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맞서 공세를 펼쳤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맞서 포병 부대를 대폭 늘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